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7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6.4도, 울진 37.8, 경산 37.6, 경주 37.4, 포항 37.2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울릉도와 독도까지 포함한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경북도 33도에서 37도의 분포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최저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최저 기온은 28.2도를 기록해 1907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 포항은 29.1도로 1943년 관측 이래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안동과 영덕, 의성과 구미도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5도에서 27.5도의 분포를 보이며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정부가 현재 각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공약 사업에 대해 SOC 사업 예산 감축과 신규 사업 억제 방침을 밝힌 터라 SOC 사업 비중이 큰 경상북도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시작된 정부 부처별 예산 심의가 지난달 19일로 마무리되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로 정리된 예산안을 2차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2차 심의 기간에 경상북도로서는 SOC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국토부를 비롯해 3대 문화권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서와 복지부 관련 예산 심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상주 영덕 고속도로,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 등 경상북도가 올해 건의한 주요 사업 예산 확보액이 당초 건의한 금액에 비해 너무 저조합니다. 이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총 예산이 1조 원을 넘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필요성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SOC 사업이 작년에 설계를 끝나고 이제 막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잣대로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또 특히 이제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이제 지역 사업들을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고, 올해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상임위 기간 동안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포항과 경주에 이어 영덕과 울진에도 적조경보가 내려지는 등 적조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영덕과 울진에 내려진 적조주의보를 적조경보로 대체하는 등 경북 동해안 전역에 적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동해안 해역의 어류 양식장의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2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적조 발생 주요 지역인 포항시와 경주시에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또 피해 양식 어가가 치어 입식을 원할 경우 농어촌 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156곳의 어류 양식장에서는 넙치와 우럭, 전복 등 3,900마리를 양식하고 지금까지 적조 발생으로 62만 3천 마리, 9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3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막하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스탄불 경주엑스포가 지방자치단체 행사로 출발했으나 가치와 규모 면에서 의미가 큰 행사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등에도 엑스포 행사 기간을 전후해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터키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항공편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일학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홍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0명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류성걸, 김희국, 정수성,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5명 등 모두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회 DGB 독도사랑 골든벨이 오늘 오후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이 지역 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광복절 앞두고 열린 오늘 대회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상식과 한국사 지식, 그리고 금융 관련 상식을 겨뤘습니다. 오늘 최고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장학금과 교육 감상, 그리고 소속 학교에도 포상금과 독도 탐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 반쯤 대구시 동구 지저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집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죽인 혐의로 40살 조모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같은 아파트 5층에 사는 53살 이모 씨의 애완견이 복도에 나와서 짖자 시끄럽다며 둔기로 애완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쯤 대구지방법원 경매계 앞에서 출자증권을 낙찰받고 나오는 58살 김모 씨를 폭행하고 50만 원을 빼든 뒤 다음날 25일 같은 장소에서 출자증권을 입찰하러 온 김 씨를 다시 폭행한 혐의로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48살 윤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본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역사를 국제사회에 바로 알리기 위한 독도 홍보대사 양성 캠프가 오늘부터 울릉도에서 시작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리는 캠프에는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에서 선발한 청소년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50명이 참가해 세미나와 독도 방문 등의 행사를 가진 뒤 마지막 날 독도 사관생도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